정말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너한테 특히 더 미안해. 아, 난 진짜 너무 안타깝다. 진짜 형님 마지막으로 빈다. 형에 대한 트라우마로 평생 힘들어했던 동생 최홍리 선배에게 형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안합니다. 그 가족으로 받아달라는 거죠? 응요. 네가 동생이지만 또 형 노릇도 못했으니까 난 미안해. 난 미안해. 진짜 형이 잘 풀었다. 홍님아 진짜 형이 잘 풀었다. 홍님아 진짜 형이 잘 풀었다. 정말 정말 미안하다. 진짜 미안하다. 진짜 잘못했고. 진짜 진짜 미안해. 일어나고 일어나 형. 응? 일어나 형. 형. 형 일어나. 아. 형은 나 정말 미안한데 형. 형이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누나한테 그랬어. 나한테 형이 죽으면 장례식장 가자는 얘기하면 누나 너도 안 볼 거라고 했어. 나 형 나왔으니까 지금도 얘기했으니까 나 형 죽으면 형한테 갈 거야. 그때 가서 울게.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형을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은 들어.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뭐 형 입장에서 몰랐었던 이야기도 많이 이번에 알게 되신 것 같고. 그 어머니가 받았을 고통을 또 들으셨기 때문에 동생이지만 그 앞에 부모 앞에 꿇는 심정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어요.